오늘은 제주시의 도심 속 정원으로 가봅니다. 봄이 훌쩍 가까워졌습니다. 봄의 전령사 매화가 만발했는데요. 어김없이 찾아와준 꽃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삼지당나무도 꽃을 피워내기 시작했는데요. 전체가 활짝 핀 모습을 보려면 기다림이 좀 더 필요합니다. 연노랑 빛깔이 매력적인 이 녀석은 우리나라 특산식물인 희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라수목원에서 28년째 근무하고 있는 녹지연구관 김대신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정말 그 도심 외곽에 있는 이런 어떤 한적한 장소,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아예 도심 안에 있는 이제 그런 수목원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뭐 도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이 안에 있는 식물들을 이제 보다 더 잘 알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또 장점도 생긴 것 같습니다. 30년 전 심은 묘목들은 아름드리 나무로 자랐는데요. 나무가 우거진 산책길은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모르면 지나치기 쉽지만 신경을 써서 만든 공간인데요. 제주를 상징하는 나무인 농나무 군락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숲이가 조금 부드러운 편입니다. 눌러보시면은 상당히 거칠 질감보다는 오히려 좀 부드러운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일엽초라든가 송화기라든가 이런 식물들이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 껍질 틈에 다른 식물들이 뿌리를 내렸는데요. 농나무는 함께 사는데 인색하지 않은 공생나무입니다. 여러 나무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잘생긴 농나무가 있는데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그 농나무 본연의 수형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수관이 뚜렷하고 전체적으로 아주 둥그런 형태의 그런 수관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 자생지에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농나무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공간의 제약이나 주변의 방해를 받지 않아서 줄기가 곧게 뻗었습니다. 가지를 다듬지 않아도 스스로 둥근 모양을 유지한다는데요.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가지고 아마 그 농나무의 특징 중에 한 가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찾아보고 한번 그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닥은 왜 살피시는 걸까요? 바닥에 널린 건 떨어진 나뭇가지들 뿐입니다. 농나무 같은 경우는 그 가지가 부러진 게 아닌 마치 그냥 떨어진 것처럼 아주 매끄러운 절단면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저 단면이 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려운 말로 할 때 보통 이런 거를 이제 분리되는 층이라고 하는데 그런 층들이 발달해 있어가지고 쉽게 분리시키고 이제 자기 자신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혹시 뭐 주변에 그런 나무가 있다면 한번 바람을 불고 난 후에 가지들이 많이 쌓여 있는지 또 절단면은 어떤지 한번 그런 것도 관찰해 보는 것도 농나무를 알아가는 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주의 흔한 팽나무인데요.
아, 여기 이제 이 팽나무에는 제주도에서 아주 희귀한 멸종위기 야생 그 난류들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여러 종류가 붙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 금자란,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붙어 있는 게 현재 비자란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깊은 계곡 같은데 자라는 식물들이다 보니까 뭐 관심 있는 분들이 찾아다니기도 힘들고, 또 이제 함부로 다니다가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목원 안에 공개된 장소에 부착을 해두니까 전국에서 꼽힐 때마다 이 사진을 찍혀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예 오픈해서 보여주는 게 어떨 때는 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금자라는 황녹색 꽃이 피는데요. 자줏빛 반점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비자란 꽃은 4, 5월에 피니까 기다렸다 가보셔도 좋겠네요. 수목원 한편엔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 우리가 이제 한라산이나 이제 각종 지역에 자라는 식물들을 종자로 수집해가지고 파종하고 이제 키우는 장소입니다. 어린 묘목들을 이제 많이 키워내는 그런 장소죠. 이게 이제 작년 2월 달에 파종했던 구상나무입니다. 지금 딱 1년이 됐죠. 지금 1년이 됐는데, 구상나무는 초기 생육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10여 년 이상은 키워야 우리가 조금 뭐 한 1m까지 볼 수 있는 그 정도. 네, 이렇게 그 이게 구상나무 종자인데, 원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소나무 생각하시면은 솔방울처럼 이렇게 구과 형태로 돼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씨앗만 이제 빼놓은 상태입니다. 구상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종자 겉에 기름기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기들을 좀 제거해주는 작업을 병행해줘야 발화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또 저온 저장 충분히 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가 그 가정에서 쓰는 그 일반 세제를 이용해서 겉에 있는 기름기들을 충분히 씻어주고, 그 다음에 땅 속에 묻어서 뭐 예를 들면 한 달 정도 보관했다가 다시 꺼내가지고 이제 파종하는 이제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파종한 지 이제 1년 된 구상나무들입니다. 한라산 여러 곳에서 채집한 종자들을 구분해서 키우고 있는데요. 유전적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 5년생쯤 된. 예, 4년에서 5년 정도 된. 예, 지금 한 뼘 정도. 예. 이거보다 더 커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한 번 더 이보다 더 큰 화분에 갔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직접 이제 토양 있는 대로 밖으로 야외로 나가게 됩니다. 구상나무 외에도 한라산에 자생하는 여러 식물과 멸종 위기종을 발화시켜서 키우는 중입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구역도 있는데요. 김대신 연구관이 직접 가꾸는 비밀의 정원입니다. 원래 여기를 만든 목적은 어떤 공개된 정원보다는 연구를 위한 작은 정원입니다. 한라산에 자라는 식물들이 저지대에 내려왔을 때 어떻게 적응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키워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소규모로 만들어 놓은 기후변화 취약 식물종 보존원이라는 그런 조그만한 정원입니다. 기후 변화에 약한 고산 식물을 한 데 모아 심었는데요. 생육 상태와 적응 방식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직접 수목원에서 키운 구상나무를 지금 여기서 키우는데 약 한 이제 10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죠. 예. 아직 별로 크진 않았는데.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한라산을 오르면서 많이 볼 수 있는 눈향나무. 그러니까 향나무 중에서 이렇게 바닥으로 싹 기어다니는 이 눈향나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식물 중에 한라산 뭐 영실, 선작지와 이런 데 오를 때 볼 수 있는 털진달래. 예. 털진달래 같은 식물들도 이렇게 돌과 돌 사이에 배치를 시켜가지고 나름대로 조금 그 원래 자라는 자생지와 비슷한 느낌을 주게끔 그렇게 이제 심어놨습니다. 무분별한 채취로 자생지가 훼손된 식물도 키워보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그 착생하고 있는 식물이 석곡이라는 식물입니다. 이제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2급 식물인데 수목원에서 조직배양을 해가지고 한 4, 5년 전에 여기다가 이제 한번 적응 시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그 사이에 굉장히 적응이 잘 돼가지고 뭐 뿌리도 사방으로 많이 뻗고 있고 심을 때 가지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뭐 여러 다발이 돼가지고 아주 잘 적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기도 비슷한 위치에 또 부착을 해뒀습니다. 줄기에 마디가 있는 석곡은 대나무를 닮았는데요. 꽃에선 좋은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난들이 자랄 수 있는 위치들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식물에 대한 그 어떤 수요도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식물들을 원래 자생지나 아니면은 그런 주변에다가 복원을 해가지고 뭐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제 수목원 안에서 많이 심어가지고 시민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식물이 되도록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여기 심은 한라산 식물들은 모두 발아실에서 싹을 틔워 옮겨 심은 건데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정성을 쏟아 키워내는 마음은 여느 정원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씨앗에서부터 키워가지고 묘목을 만들고 이제 큰 나무를 만들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우리가 애를 키우듯이 아주 어린 애에서부터 성장기 그리고 이제 뭐 청년기 이렇게 가는 그런 단계들 식물들이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늘 항상 식물의 한 가지 모습만 내가 봤던 처음에 그 모습만 남아있기 마련인데 이런 데 있으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그런 성장의 전체적인 과정들을 다 지켜보니까 아 나무가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느낄 때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출근길 벗이 돼주던 자그마한 묘목은 이제 우람한 거목으로 자랐는데요. 모두의 쉼터가 된 도심 속 정원. 나무가 주는 기쁨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